네, 안녕하세요. 프령입니다. 오늘이 드디어 또 벌써 이제 9월 마지막 날이 다가왔습니다. 9월 30일 월요일이고요. 뭔가 저에게는 너무 시간이 빨리 갔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. 일단 9월 10일부터 장사를 해서 20일 정도 장사를 했는데 정말 빠르게 지나갔던 그런 시간들인 것 같아요. 다행히 이제 먼저 이야기 앞서 오늘 좀 축하를 해보자면 어제 정말 9월달을 하루 앞두고 정말 최고 매출이라는 말을 쓸 수 있을 정도로 어제 좋은 결과를 제가 얻게 됐습니다. 물론 막 엄청난 최고 매출은 아닌데 20일 정도 하면서 제가 최고 매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안 했잖아요. 근데 어제는 좀 색다르게 조금 더 뭔가 좋은 결과였어요. 일단은 결과로 말씀드리면은 23건을 제가 서열을 했습니다. 그래서 대략적으로 제가 매출은 잘 관리는 안 하는데 매출로 봤을 때 50한 중반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딱 봐도 일단은 어제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남긴 그런 날이었죠. 그래서 인건비 정도 나온 그런 날이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좋은 결과로 이제 9월달 마무리를 할 수 있어가지고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. 사실 이제 9월달 이제 말일이니까 보통 사장님들께서는 이제 정산을 많이 하잖아요. 근데 정산을 저도 이제 하긴 해야 돼요. 근데 안 하려고 합니다. 뭐 귀찮아서 안 하냐고 할 수도 있는데 물론 귀찮은 것도 있긴 합니다. 근데 첫 달이었고 달도 꽉 채우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그리고 이제 한 달간은 좀 투자 비용으로 생각을 하려고 시작을 했었고 현재도 같은 마음입니다. 그래가지고 분명히 매출도 많이 안 나온 부분도 있긴 하지만은 그만큼 지출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이게 굳이 매출을 뭐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. 정확하게 막 데이터가 나오지도 않는 상황이고요. 그래서 이번 달은 초심과 같이 일단은 메뉴 하나하나에 좀 적응 들어가지고 고객님의 대응을 응대를 하고 그 다음에 고객님들의 그 좋은 평점과 좋은 리뷰 하나하나에 좀 먹고 살았던 그런 한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렇게 마무리를 이렇게 긍정적으로 한번 지어보려고 하고 있어요. 일단 마이너스 안 나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아무튼 이렇게 준비 단계는 저는 끝났다고 이제 생각을 해요. 그래가지고 내일부터죠, 당장. 내일부터 이제 10월달은 제가 욕심을 조금 부려가지고 수익 창출에 좀 목적을 두고 이제 장사를 시작해 볼 생각입니다. 뭔가 마음가짐이 좀 굳게 먹었어요. 사실 어제 매출도 그렇고 영향을 좀 받긴 했고 그래서 열심히 장사를 해볼 생각입니다. 실제로 이제 매출 상승을 위해서 고객 유치를 위해서 근무 시간을 한두 시간 정도 더 늘리기로 지금 마음 먹었어요. 그래서 실제로 엊그저께부터 토요일부터 지금 실행하고 있는데 그 이유로는 여기 상권 자체가 일단은 술집도 많고 밤에 늦게까지 일하는 친구들이 많아요. 그래서 원룸촌이 많이 형성되어 있는 곳인데 이런 곳이기 때문에 밤늦게 좀 새벽에 출출할 때 주문시키는 주문량이 은근히 좀 있더라고요. 그 고객님들을 좀 잡고자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됐고 또 하나 이제 이유로는 실제로 주문량이 11시 넘어서 좀 많이 늘어나는 편입니다. 그 이유가 뭐냐 봤더니 11시에 이제 퇴근하시는 좀 잘 나가는 매장들이 있어요. 근데 그때 11시부터 문을 닫고 이제 퇴근을 하시더라고요. 그렇다 보니까 많은 상점들이 퇴근을 해서 이제 배달민족을 보시면은 저의 매장이 이제 상위 노출이 많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. 그렇다 보니까 이제 노출이 많이 되다 보니 그 시간대에 주문하시는 분들은 저희 매장을 클릭을 하시게 되고 보시게 되고 주문을 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기회인 것 같아요. 분명히 이제 근무 시간이 길어짐으로써 몸이 좀 힘들 수도 있는데 그 정도는 충분히 감수할 만큼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틈새를 좀 공략을 해서 조금 남들이 쉴 때 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발판으로 삼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아무튼 이렇게 해서 아마 10월달은 정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